여러분, 지금이 그 일요일 오전 11시 1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프로이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엔 그 무의식과 꿈의 분석학 여기를 할 차례입니다. 근데 꿈을 얘기를 하니까 또 여러분들한테 재미난 얘기를 할 얘기거리가 생기는데,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가 어느 나이 많은 어르신들한테 내가 들은 얘기예요. 6.25 때이 폭탄이 막 공습이 이어지고 그래서 폭탄이 떨어지는데, 이 부엌에서 불을, 솔가지로 불을 떼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엌에서 그 아궁이 앞에서 불을 떼고 있었는데, 연기가 너무 나가지고 잠깐 그 연기 때문에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눈을 감았다가 피로감이 극도로 몰려와서 언뜻 잠결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눈을 감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얼떨결에 잠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쟁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제 밤에 잠도 제대로 못잘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불면에 시달리다가 아궁이 앞에서 불을 떼는데 이 연기가 심이 나니까 잠깐 눈을 감았다가 아주 꼬박 잠에 들었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런데 거기서 바로 이제 꿈이 꾸어지는데, 야, 너 지금, 그래서 죽은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더라는 거요. 야, 너 지금 뭘 하냐? 빨리 너그 밖으로 너 피신해라. 이러더라는 거요. 그런 꿈을 꾸고 나서 그 아궁이 앞에서 이제 연기를 맡으면서 이제 불을 지피다가, 야, 이상한 꿈이다. 얼른 밖으로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얼른 밖으로 나서 거기서 먼 발치로 나갔는데 그 즉시 거기 공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아궁이 앞에서 불을 떼던 그 집이 공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후로 이야 이게 참 신기한 꿈이로구나. 응? 그렇게 죽은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야너 지금 뭘 하냐? 너 빨리 피해라 이랬던 거죠.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피했는데 자기가 불을 떼던 그 아궁이가 있던 집에 공습이 가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지금은 말이죠. 뭐 에이사 레이더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레이더가 잘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이 폭탄마다 이 GPS 기능이 다 있습니다. 폭탄 개개 이 폭탄마다 다이 GPS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뭐, 한발 떨구잖아요. 비행기에서 한발 쏘면은 그 폭탄이 떨어지면서 이 목표물을 정확히 찾아갑니다. 그래서 불과 그 오차 범위가 한 5m도 안 난다 그래요. 5m 범위 내에서 명중을 시킨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주 정밀하게 이 폭탄을 쏘는 거죠. 근데 6.25 때만 해도 6.25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뭐 GPS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뭐 레이더니 GPS니 이런 게 없고, 그냥 비행사가 이렇게 지상을 내려다보고 육안으로 내려다보고, 야, 저기쯤 떨궈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떨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중률이라는 게 극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수없이 폭탄을 떨어뜨리다가, 어쩌다 그게 명중이 되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요. 멍텅구리 폭탄이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게 멍텅구리 폭탄이야. 수없이 떨기다 보면 그게 명중되는 게 있다고죠. 그래서 그6.25 때에는 이제 그 유엔군이 제공권을 완전히 하늘을 장악했다고죠. 그래가지고 북한에 가서 이 수풍댐을 폭파시킬 때도 그 수풍댐 하나를 폭파시키기 위해서 많은 폭탄을 떨궜다는 거예요, 주변으로. 그러다 그게 어느 한 발이 명중이 되면 이제 폭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목표 지점을 때리기 위해서 많은 폭탄을 소모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많은 폭탄을 떨구다 보면 그 주변이 아주 초토화되고 그 중에 어쩌다 한 발이 맞으면 이제 폭파가 된다고 하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나요? 지금은 이 폭탄마다 전부 이 위치 추적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정확히 목표물을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하잖아요.
그 아이언돔 뭐 아이언돔 얘기도 나오고 이스라엘 전쟁에서 아이언돔 얘기도 나오고 우리나라에 뭐 천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비행기가 날아가는 게 잡히 포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쏩니다. 쏘면 이 날아가는 비행기를 정확히 쫓아가는 거예요. 목표물을 쫓아가서 목표물한테 폭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의 그 신묘함이라는 게 나타나고 요즘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꿈을 꾸고 이 로또를 샀더니 로또가 1등에 맞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나도 로또를 많이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만은 나도 로또를 여러 번 구입해 봤는데 맞질 않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나는 꿈을 꿔도 꿈을 꾸고 자다가도요, 일어나는 순간 얘기를 못하겠어요.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꿈을 꾸고 나서도 선명하게 그렇게 기억되는 꿈이 있나 봐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단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무의식과 꿈의 분석학 여기를 할 차례인데,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대중화한 심리학자로 정신분석학회의 창시자이다. 이런 무의식적 갈등이 정서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그 이론은 이후 자연스럽게 정신질환을 이해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한편 그는 최면과 최민이 어떻게 신경증 치료에 도움을 주는지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는 후에 현재 대화치료로서 발전하여 알려져 있는 자유연상과 꿈의 해석에 대해서 이를 지지하며 최면술을 포기했다. 이들은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프로이트는 특히 그 당시에 히스테리라고 불렸던 것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이는 지금 전환신듬이라고 불리고 있다. 프로이트의 이론들이 환자에 대한 그의 치료는 19세기에 빈에서 논쟁이 되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프로이트의 아이디어는 그것들을 과학적, 의학적으로 논문으로서 계속 논의되는 것뿐만 아니라 문학, 철학, 일반 문화 중에서 종종 논의되고 분석되어 왔다. 내가 재미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절대 나이 자랑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자랑할 게 없어서 나이 자랑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살다 보면 나이를 먹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누구든지 그 나이를 먹어 늙어가 늙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뭐 자랑할 게 없어서 나이 자랑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제 머지않아 이제 70대 접어들고, 지금은 장수하는 시대가 돼서, 60에 한갑 잔치를 크게 벌인다는 건 뭐, 지금 너무 60이라 하면 지금 젊잖아요. 그래서 있을 수가 없고. 그래도 최소한 70은 되어야, 뭔가 잔치를 벌이든가, 뭐 여행을 떠난다든가, 기념을 해야 될것 아니겠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이제 한평생 결혼 안 하고 이렇게 독신을 살다 보니까 뭐, 잔치를 벌일 가족도 없고, 자손이 없잖아요. 뭐 자손이 있고 가족이 많은 것 같으면 잔치를 크게 벌이겠지, 칠순 잔치를 벌이겠지만 그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여행을 떠날까 이런 뭐 구상도 해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내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승열이가 음악광이잖아요. 클래식 음악광인데. 그래서 유럽의 그 잘츠부르크를 빈과 오스트리아 빈과 잘츠부르크를 여행하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우선 항공 노선을 보니까 이 항공이 왕복 한 500은 들어야 돼요. 한400 정도 들어야 되고, 근데 아무리 못해도 한 300은 들어가게 될것 같아요. 항공료만. 거기에다가 거기서 뭐, 하여튼 뭐 이런저런 걸다 생각해 보면은, 넉넉잡게 생각을 하면 1,000만 원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말이죠,
내가 잘제부르크를 간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혼자 개인적으로 여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혼자 개인적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려면요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이 신경 써야 할 게 많습니다. 첫째는 언어 문제. 언어가 통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내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 나라 지리도 내가 잘 모르는데 그 나라의 지리를 그 안내받으면서 돌아다니려면은 개인적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보다는 이 단체 여행에 떠서 떠나야 되거든요. 근데 단체 여행을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예전에 해외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한테 내가 들어본 적이 여행담을 내가 들어본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단체 여행을 떠나게 되면 인솔자가 그 가이드가 인솔자죠. 인솔자가 이제 여러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이드가 통역을 하는 거죠. 가이드가 통역을 하고 이렇게 관광지에 그 뭐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언어적인 부담도 없고 여러 가지가 편리하다. 근데 단지 문제점이 뭐냐면은 가이드가 이렇게 중요 요소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 기념품점 이런 데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 기념품점으로 이 가이드가 끌고 가면은 거기서 사기 싫어도 어느 정도 기념품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구두쇠 역할을 하느냐고 하나도 안 사잖아요. 땡전 한 푼 진짜 안 쓴다 이러면은 가이드가 눈밖에 난다는 거예요. 가이드라는 게 뭡니까? 가이드가 별도로 뭐 항공사에서 뭐 수당 정도의 뭐 액수를 받을는지 그건 내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수당을 받는다고 해도 그 액수가 상당히 적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이드의 수입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관광객들을 단체 관광객들을 끌고 다니면서 쇼핑을 할 때 그 관광객들이 물건을 왕창왕창 살 거 아니에요. 단체로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받는 이런 그 거기서 이 받는 수입이 있다는 거예요. 가이드가. 그래서 가이드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광객들이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왕창왕창 사줘야 쇼핑을 해야 이 가이드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가이드가 이렇게 입이 확 벌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땡전 한 푼 안 쓰고 구두쇠처럼 돌아다닌다 이러면은 가이드가 뿔이 난다는 거예요. 뿔이 나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땡전 한 푼 안 쓰고 쫓아다니는 놈을 떨고 버린다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화장실에 갔다가 그 사람이 오기 전에 출발한다든지 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혼자 떨어지기는 되는데 네. 단체에 쫓아가지 못하고 혼자 떨어지게 되면 자 길 지리도 잘 모르지 언어도 안 통하지 물설구 그런 해외 땅에서 딱 혼자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애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뭐 전화를 하고 대사관에다 전화를 하고 어쩌고 어쩌고 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래요. 그래서 그 일행에서 떨어져가지고 돌아올 땐 개별적으로 온다. 그렇게 되면 이 개별적으로 그렇게 단체 관광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가게 되면요. 돈이 참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체 여행을 떠나잖아요. 단체 여행을 떠나서 가이드가 어떤 기념품점으로 끌고 들어간다. 그때 물건을 사줘야 되는 겁니다. 그때 물건을 안 사고 짠돌이 짓을 하면 가이드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쓴지 일행에서 떨궈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제부르크에 가는데 항공료가 왕복이 한 300만 원 된다 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쇼핑할 때 쇼핑도
제대로 쇼핑을 해주고 그래야 가이드가 입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기분이 좋아져서 안내를 잘해준다 이거죠. 그런 거 저런 거 경비를 다 예상하고 보면은 거의 잘 잡으러 그 뭐 빈이나 이런 데 가서 3, 4일 체류했다가 오려면은 1,000만 원 이상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1,000만 원이 뭐 돈 많이 버는 사람은 하루에도 1,000만 원을 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쥐꼬리만한 봉급쟁이가 1,000만 원이 그렇게 뭐 수월한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77순이 다가오면은 해외여행을 갈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어떻게 될란지 그때 가봐야 되겠고 뭐 국내 여행은 뭐 돈이 별로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국내 여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국 여행이나 일본 여행은요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중국에 흔히들 장가계를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 여행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거리상으로 우선 가까우니까. 그러나 중국은 뭐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장가계가 참 풍광이 멋있어요. 멋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근데 그래도 뭐 중국이나 일본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내가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70이 되면 뭐 어떻게 할까 이런 거 구상을 했었는데 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또 칠순잔치를 얘기를 꺼내는 거 아니 최면 아니 이 최면술을 하는 걸 내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좀 얘기가 이 프로이트의 얘기가 좀 이렇게 늦어지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미난 내 얘기를 들어보시오. 이제 프로이트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최면술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유튜브를 보니까 최면술에 걸린 사람이 막 이렇게 눈을 감고 최면술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럽의 십자군, 유럽의 역사에 그 십자군 전쟁이 있었어요. 종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십자군 전쟁의 병사로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최면에 걸린 상태에서 막 눈물이 흘려 이 전투를 하다가 부상을 당했다고지. 굉장히 고통이 온다. 그래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최면을 받는 거 보니까 내가 무릎을 탁 쳐서 야 저거다. 돈 별로 많이 안 드리고도 내가 칠순잔치를 한번 해보자. 칠순이 되기 전에 내가 이 전생 체험을 반드시 해보리라. 최면에 걸려서. 내 전생이 어땠는가 이걸 반드시 내가 생각 알아보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흔히들 전생 체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십자군 전쟁의 이 병사로 출전해서 부상을 당해서 막 고통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평소에는 전혀 뭐 유럽의 역사에 관심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유럽의 역사를 자기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는데. 근데 최면의 술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였다고 그렇게 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생에 유럽의 그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였었다는 거죠. 아니 그걸 보니까 야 저게 참 심상치 않구나. 나도 한번 저런 체험을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내가 전생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돈을 내고 내가 이 최면술을 받아봤어요. 이 강남에 가면 서울 강남에 가면 최면하는 데가 있거든. 거기서 최면을 받아봤는데 꽝 최면에 안 걸리는 거야. 응? 최면을 하다가 최면에 안 걸려서 내가 아유 이제 그만둡시다 하고 내가 나왔다니까 최면이 걸리지 않는다고 더 이상 이제 그만둡시다 이러고 내가 스스로 내가 나왔어요. 최면에 걸리지 않은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아니 그냥 맹숭한 그야말로 생정신인데 응? 그렇잖아요. 뭐 최면에 걸려야 뭐 어떻게 전생을 알아보든지 말든지 하지 최면에 걸리지 않고 그냥 또렷하게 맹숭맹숭한 정신에 무슨 네, 그랬던 얘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재미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거 해봤는데 최면에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최면에 관한 얘기가 나오길래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현상,
자유연상은 심리학에 사용되는 기술로서 지금은 또 프로이트에 의해 창시되었다. 프로이트는 최면술이 틀리기 쉽고 의식이 있는 동안에 중대한 기억에 대하여 환자들이 회복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최면술로 치료하기를 그만두었다. 자유연상기기법을 통해 프로이트는 명백하게 중요하지 않거나 잠재적으로 환자를 압박할 수 있는 혼란스러운 기억이 될지라도 그런 것에 관계없이 환자들에게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 말하도록 했다. 이 기법은 모든 기억은 단일 연합의 네트워크에 정렬되어 있고 당장이든 후일이든 그것은 중대한 기억과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불행하게도 프로이트는 기억해내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중요한 기억이 환자에게 저항을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결국 일정한 기억들이 철저하게 억압되어 있다가 정신의 의식 영역으로 뚫고 올라올 것이라는 견해를 갖게 된다. 프로이트의 궁극적인 정신분석학적 치료는 그것들을 정신 깊숙이 묻어버리는 내부적인 정신 갈등으로서의 이러한 기억들이 회상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며 자유연상기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신에 관한 연구에서 이득을 담당하고 있다. 자유연상기법. 우리 그 정신엔 말이죠. 자유연상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드와 자아. 프로이트는 후기 연구를 통해 새로운 마음의 통제 구조인 이드, 자아, 초자아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드는 원시적인 충돌들로 구성된 본능과 같은 모든 유전적인 특성을 포함하고 정신이 무의식적인 부분으로 쾌락 원칙에 따라 어떤 욕구든 충족을 일으키려 한다. 하지만 자아는 누구든 바라는 바를 모두 얻을 수는 없으며 주변 세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 원칙을 받아들인다. 이런 자아는 이드와 교섭하여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욕구를 충족하는 합리적 방법을 모색하려 한다. 그러나 에고는 부모나 사회의 도덕률이 내면화된 초자아의 통제를 받는데 초자아는 판단을 내리는 힘이자 양심, 죄책감, 수치심의 원천이 된다. 그래서 뭐 이드와 자아에 관해서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이트를 그 얘기하려다 보면 이것도 내가 아마 정확치는 않은데 기억에 의해서 내가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를 하니까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을 내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프로이트가 연구한 건지 아니면은 그 뭐 다른 사람이 연구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내가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프랑닥스의 개인지 뭔지 하여튼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개에게 자기가 키우는 개들에게 일정한 시간이 되면 먹이를 준다는 겁니다. 일정한 시간을 딱 시간이 딱 되면 예를 들어서 12시가 딱 땡 하잖아요. 12시 땡 하면 그 땡 하는 순간에 맞춰서 먹이를 준다는 겁니다. 자기가 키우는 개한테. 그렇게 계속, 습관을 준다는 거죠. 개들한테. 아, 12시만 되면 먹이가 온다. 이렇게 아주 의식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12시만 되면 개한테 전부 이 먹이를 주는 겁니다. 땡! 하는 즉시. 그러니까 개들한테 어떤 의식이 박혔냐면, 야, 땡 하는 종이 울리자마자 맛있게 먹이를 먹을 수가 있다. 이게 아주 의식화된다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의식화시킨 다음에 먹이를 안 준다는 거예요. 먹이를 그냥 안 주고 그냥 땡 종소리만 친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개들한테는 12시 땡 하는 종소리가 울리면 먹이가 온다는 사실이 의식화가 단단히 됐거든. 아주 뇌에 각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땡 하고서 먹이를 안 줘도 개들이 자연적으로 침을 질질 흘린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그것도 그 하여튼 프로이트가 연구한 건지 아니면 프로이트 말고 다른 어떤 동물학자가 연구한 건지 하여튼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라든가 정신 것도 우리가 흔히 세뇌라고 하잖아요. 세뇌. 북한이 그렇다는 식이죠. 정신적으로 세뇌가 된 거예요. 정신을 아주 각인을 시킨 거죠. 김대중이 아니라 참 내가 말을 자꾸 헷갈리는데 김일성 수령님은 위대하시다. 태양이시다. 뭐 이렇게 자꾸 위쳐대고 김일성 장군님은 뭐 3살 때 화를 쏟고 일본 놈을 무찔렀다. 가랑니 판화를 타고 망망대해를 건너서 일본군을 무찔렀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일본군을 무찔르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그런 위대한 장군님이 우리 북한을 통일했다. 어려서부터 이 뇌에 자꾸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은 김일성이만 나타나면 거의 미치다시피 하는 거야. 우리의 장군님 눈물을 질질질 흘리고 마음 약한 부녀자들은 막 실신하고 쓰러지고 이 지랄이 벌어지는 거야. 이 프로이드의 이 정신 이런 거를 많이 이용을 한 거지 이제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요 대한민국이 내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지 않은 게 거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서 공산화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 6.25 때 대한민국이 멸망하고 공산주의가 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나는 정말 공산주의 공산화가 안 된 것이 하나님이 보살핀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공산화가 되었으면요 김일성이 어떤 죄악을 저지르겠어요? 그건 너무나 뻔할 뻔짜죠. 김일성이가 이 한반도를 통일시키지 못한 게 정말 하나님이 도운 겁니다. 김일성이가 이 한반도를 통일했으면요, 김일성이가 어떤 죄악을 저지르겠어요? 김일성이가 한반도를 통일했으면 첫째로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역사 왜곡입니다. 김일성이가 한반도를 통일했으면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학생들한테?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 멧돼 할아버지가 한글을 만들었다 이렇게 아마 역사를 가르칠 것입니다. 응? 그렇잖아요. 고려? 아니 고려도 김일성이 멧돼 할아버지가 고려를 건국해서 뭐 왕건이가 고려를 건국해? 왕건이가 아니지. 김일성이 멧돼 할아버지가 고려를 건국했지. 아니 김일성이 멧돼 할아버지가 조선을 건국했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니 그렇게 역사에 쓰여질 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내가 언젠가 얘기를 했잖아요. 조선 왕조실록이 100% 믿을 수 있느냐? 그것도 100%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날 역사학자가 조선시대를 뭘로 얘기를 하니까 조선 왕조실록 이런 걸 들춰보고 얘기를 하거든. 그 외에도 조선 왕조실록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문헌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그걸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하고 이래서 역사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조선 왕조실록이 믿을 수가 100% 믿을 수가 있느냐? 그게 또 문제예요. 항시 역사라는 것은 승리자의 뜻대로 역사가 기록이 된 겁니다. 뭐 조선시대에 왕으로 재직하는 현직 왕으로 재직하는 사람도 어떻게 역사가 쓰여지는지 볼 수조차 없다. 공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 어떻게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가 그거를 들춰보다가 뭐 무오사원이 뭐 이런 정변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현직 왕도 이 기록되는 역사는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뭐 아주 엄히 그런 게 있다 해도 어느 정도 그래도 역사는
승리자 편에, 권력을 잡은 자 편에서 기록될 수밖에 없는 게 숙명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실록도 100% 믿을 수는 없고,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한 70%가량만 믿을 수가 있다. 아무래도 그거는 100% 믿을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내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시 역사라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 힘 있는 자의 편에서 기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일성이가 한반도를 적화시키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글도 김일성이 메태 할아버지가 한글을 만드셨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그게 김일성의 가장 큰 죄악이다. 정말 한반도가 공산화되지 않은 게 하나님이 돌본 거다. 여러 가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잖아요. 프로이드를 얘기한다고 프로이드의 이 위키백과만 줄줄줄줄 읽어 내려가려면 그까지 뭘 하려고 하느냐. 못하러 이걸 하려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일생을, 프로이드는 사람의 일생을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재기, 생식기, 뭐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강기라는 것은 이제 태어나서부터 2세까지, 항문기라는 것은 2세부터 4세까지, 2세부터 4세까지, 남근기라는 것은 4살서부터 6살까지, 잠재기라는 것은 6살부터 12시기까지, 12살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생식기라는 것은 12살 이후,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구강기라는 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기라는 것은 태어나서 이제 2살까지인데, 이 시기에는 입이 두 가지 형태의 행동을 한다. 먹고 마시는 흡입 행동과 깨물고 뱉어내는 행동이다. 흡입 행동에 고착되면 먹고 마시고 흡연과 음주, 키스 등에 관심이 많으며 성장하여 낙천적이고 의존적이 된다. 이가 나올 때 깨물고 뱉어내는 등 입의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고착되면 성격적으로 적대감, 질투, 냉소적, 비관적, 공격적이 되고 남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가 태어나가지고 두 살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 음식을 먹고 젖을 빨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흡입했고 젖을 빨고 이럴 때 이가 나올 때 이제 깨물고, 예? 그러니까 뭐 깨문다는 것은 그러잖아요. 엄마 젖을 빨다가 엄마 젖꼭지를 깨문다든지 이가 나오는 시기니. 그리고 깨물고 뱉어내는 등의 입의, 이가 나올 때에 깨물고 뱉어내는 등의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는데, 이런 공격적인 행동이 굳어지면은 적대감, 냉소적, 비판적, 공격적인 성향으로 애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적대감, 질투, 공격적, 상대방을 내가 상대방을 통제하려 드는 거, 상대방을 사사건건, 그러니까 노예처럼 생각해서 통제하려고 달려드는 그런 성격으로 변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애가 젖을 빨 때 젖을 빠는 행동을 주의 깊게 봐라. 이런 얘기죠. 젖을 그냥 빨고, 배가 고픈 상태에서 젖을 쭉쭉 빨고 포만감을 일으키고 잠에 들면 괜찮은데, 애가 갑자기 젖을 빨다가 젖꼭지를 깨물고 젖을 뱉어내고 뭐 이런 식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아이의 성격 형성이 공격적, 적대적, 그 다음에 남을 통제하려고 드는 그런 나쁜 성격으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걸 이제 프로이드가 연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항문기. 항문기라는 거는 이제 두 살 때부터 네 살까지,
생후 첫 해에는 부모들이 아동의 욕구가 부모를 통하여 최대한 충족되지만 배변 훈련 시기부터는 아동은 차츰 욕구 충족이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으며 거부되기도 하고 따라서 유예해야 함을 배운다. 이 시기에는 리비도가 항문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배변 활동을 통해 쾌락과 욕구 충족을 느끼는데 적절히 훈련하여 아동의 욕구가 충족되면 자신이 배설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이 창조물로 보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성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동이 아기가 두 살 때에서부터 네 살 때까지 그 시기에는 이 배변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배변. 그러니까 변을 싸는 것도 중요한데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나 막 싸갈리는 그런 습성을 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싸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도 참을 수 있는 그런 게 아주 그 습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싸고 싶어도 참다가 뭐 쌀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만 배변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 훈련이 돼 있고 그런 그 변을 참고 참았다가 정해진 장소에서 배변을 쌀 수 있는 그런 게 자꾸 훈련이 될 때가 두 살부터 네 살 때다 이런 얘기죠. 그런 훈련을 하는 적기가 그럴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살 때에서부터 네 살 때까지 그런 심리가 훈련이 되어 있어야 애가 올바로 이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성격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의식이 갖춰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변 훈련이 지나치게 엄하거나 잘 학습되지 못하면 부모의 요구에 대항하는 적대적, 가학적, 파괴적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항문을 이완시켜 배변하는 것보다 조이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경우 지나치게 깔끔하여 결벽증적인 성격이 나타난다. 그 밖에 융통성 없는 기계적 성격, 부도수의 심리가 나타난다. 배변 훈련. 이 배변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변 훈련이 잘 안 되면은 그때 두 살서부터 네 살 사이에 이 아이한테 배변 훈련을 잘못 시키면은 나중에 융통성 없는 기계적 성격, 구두쇠 심리, 짠돌이 심리가 된다. 짠돌이 심리란 건 뭐 나쁜 얘기는 아닌데 전략하는 전략은 좋잖아요. 짠돌이라는 얘기, 짠돌이 정신이라는 건 좋은데 그러나 이게 완전한 정말 구두쇠처럼 완전히 굳어진 구두쇠로 굳어진 성령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좋지 않은 성격이다 그죠. 그렇잖아요. 짠돌이는 좋은 거예요. 전략한다는 건 좋은데 그러나 쓸 일에는 써야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짠돌이라고 해가지고 뭐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쓸 일은 꼭 써야 할 일에는 써야 된다 그죠. 꼭 돈을 써야 할 일에는 쓰는 것이 미덕이다. 그러니까. 소비하는 것이 미덕이다. 꼭 써야 할 때는 돈을 써야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이런 얘기죠. 막 그 뭐 과소비를 한다든지 충동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안 좋은데 꼭 써야 할 일은 써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남근기. 남근기라는 것은 이제 그 네 살부터 여섯 살까지 굳어지는 심성입니다. 지금 39분을 경과했습니다. 요 남근기는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